서비아미의 서비 나오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리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리카락도 정말 서비처럼 자르셨습니다. 예쁩니다. 아이, 소장님. 역시 전문가한테 잘라야 되는데. 네. 아, 평소에 집에서 이상했을 때는 이상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집에서 자른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티가 딱 나는 거예요. 집에서 자르세요? 머리카락을? 그쵸. 그게 앞머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앞머리를 원장 되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앞머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약간 권위에 도전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또 그 있나 봐요. 원장 선생님이 살짝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제 앞머리가 약간 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 역시 함부로 머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일자 머리를 고수하신 만큼 댁에서 이렇게 자르시는군요. 그 일자로 자대고 자른다고. 아, 그렇군요. 그 몇십 년간 연구하신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어,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네. 전문가분한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산뜻한 신 소장님의 새로운 뉴 헤어스타일과 함께 시작하는 월요일 신 소장의 시그널. 저희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특집으로 이번 주에 계속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5일 연속 셧다운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셧다운 특집.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골판지 주식. 네. 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할게요. 네네. 우리가 제지업종이라고 부르죠. 재지라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거 종이, 종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긴 없는데 좀 두꺼운 거 요걸 하죠. 이게 딱 이네. 이 두 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종이가 판지. 네. 판지. 이걸 판지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건 안 좋아요. 종이는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죠? 지금 어떤 회사는 여의도에 어떤 지금 여의도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의도랑 삼성동이 어떤 거죠? 여의도의 어떤 코로나 어떤 그 회사는 아예 그냥 전면 재택근무를 지금 아, 예. 필수 인력만 내려놓고 다 전환을 시켜버려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종이 수요가 복사용지를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프린터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다 캐논 프린터니 뭐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회사원들이 안 나오는데 아. 청소 저기 노동자분들도 좀 예. 치울 게 줄어들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이게 안 좋아요. 지금 네. 다 재택근무로 전환돼 버리고, 예.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다시 원격 수업입니다. 다시. 예, 맞습니다. 다시. 아, 어린이집은 아예 등원 금지됐습니다. 지금 긴급 보육 제외하고 못 나가요. 종이는 아예 못 써요. 네. 다 모바일로 쏘겠죠. 네. 근데 이 판지가 좋아. 판지. 판지. 근데 이 판지가 좋은데 두 개로 나눴죠. 종이는 안 좋고 판지는 좋아요. 근데 이 판지를 또 두 개로 나눴어요. 골판지랑 백판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골판지를 할 거예요. 골판지는 우리 택배 박스에 쓰이는 거고 백판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칸초 많이 드시죠. 칸초. 칸초 종이 박스에 막 그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그게 백판지예요. 그런 게. 아, 아니면은 덜 두꺼운 거. 시쉐이도나 뭐. SK2 네. 화장품 껍데기 아, 그게 백판지 좀 덜 두꺼운 거 자 백판지고 네. 골판지가 좋아요 하고 많은 예 중에서 칸초에 이제 일단 네 일단 이해되셨죠 네. 재지 네. 재지에서 종이 판지로 나눠주는데 종이는 지금 코로나 적이에요 오히려 수요가 피해주에, 줄어들고 피해주. 있고 판지가 수혜주인데 판지에서 아, 백판지랑 골판지가 있는데 오늘 골판지 아. 왜냐하면 골판지가 택배 수요가 늘어날 게 뻔하고 택배 박스 집집마다 딱딱이라고 했는데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네. 보시면은 쫙 보면은 맞아요. 반 이상이 지금 놓여 있어요. 새벽부터 정말 보세요. 정말 그래요. 나올 때 보세요. 예. 네. 그렇죠? 정말 그리고 그래요. 이게 참 이게 딱 좋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자, 골판지. 여기 한 겹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회사의 집기를 그냥 훼손하고 계십니다. 아, 신 소장님 가운데 얼마든지 가운데 골 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 골심지. 골심지고요. 예, 예, 예. 네. 골심지고, 골심지. 네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표면지가 있고 밑에가 이면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라이너라고 표면지, 불러요. 표면지, 골심지, 네, 이면지.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오면 이걸 찢었어요. 아 이거 진짜 찢어졌네. 죄송합니다. 찢어. 위아래를 훼손 중입니다, 대표님.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 위아래를 찢고 네. 골심지를 막 누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거랑 안에 뽁뽁이 있죠, 뽁뽁이. 아, 네. 그걸 누르면 뭔가 약간 희열감이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정서가. 그래서 골심지 뜯어내고, 예. 그러니까 라이너 뜯어내고 골심지만 모으고, 아 그렇습니까? 예, 뽁뽁이는 터뜨리고 그걸 했거든요. 굉장히 또 유니크한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이 골판지가 지금 수요가 좋다. 네. 골판지가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골판지가 수고하셨어요. 오늘 골판지. 제지업체들 중에서도 종이와 판지 중에서도 판지의 골판지와 백판지 중에서도 골판지 업체에 주목을 네.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어떤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까? 일단 골판지 그 어떻게 생겼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완전히 왔습니다. 골판지의 원지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골판지 원지 제조라는 게 뭐냐면 네. 그 아까 요 골심지랑 표면지랑 이면지 요거 제조하는 업체가 있고 요거를 이제 합쳐 가지고 만드네. 네. 이게 원단이 원단 업체가 있고 이 원단을 또 상자 업체에 나눠주면 이거 상자를 만들어요. 아. 원래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골심지를 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고 위아래 표면지 이면지를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스테이크 알겠습니다. 빵, 스테이크 샌드위치인데 스테이크 샌드위치 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걸 붙여서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재료를 만들어서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넘겨서 스테이크 샌드위치 포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 이게 다 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시멘트 회사처럼 시멘트 업종처럼 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대형화가 되고 합종 연행이 벌어져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그래서 원지 업체, 원단 업체, 상자 업체. 요거를 그냥 일관 기업이라고 일관으로 프로세스를 그냥 수직 계열화 해버린 업체들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테림 포장, 삼보판지, 한국 수출 포장. 이 다섯 개 업체로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국내 박스의 70%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계열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들이 예. 골판지 관련주예요. 예. 자, 여기부터 이제 아세아제지 계열부터 아세아 설명드릴게요. 예. 아세아제지 계열에서 얘네는 원지가 주력이에요, 원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 개를 만들어요. 골심지랑 네. 표면지랑 이면지를 스테이크를 세 개를 만드는 게 회사군요.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예. 아세아제지 계열의 제일 유명한 회사는 아세아제지죠. 아세아제지고요. 그리고 신대양제지 계열에는 신대양제지랑 대양제지가 있어요. 근데 대양제지가 계속 그 뉴스 검색해보시면 화제가 났잖아요. 아.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 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려면 2년 넘게 걸려요. 대양제지는 없어져 버린 거고. 거래도 정지가 돼 있고. 그리고 네. 신대양제지 계열에는 예. 바로 지금 가장 그 쿠팡 관련주로 핫했던 대형 포장. 얘네는 상자, 박스 만드는 회사, 박스. 네. 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네. 대표주죠. 네. 해당 회사. 얘는 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신대양제지 계열에서 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회사고 그 원지를 원단으로 만든 아까 샌드위치를 받아다가 네. 상자를 만든 회사가 대형 포장이에요. 네. 그리고 테림 포장. 테림 포장은 박스 비중이 높아요. 박스 상자. 상자. 골판지 상자 비중이 높은 회사고. 그러면 태영제지 대형 포장이랑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테림 포장은 대형 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름이. 아. 이름이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는 보통 박스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골판지 받아다가 박스를 만드는 네. 회사. 근데 어차피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열사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장 회사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계열이 아까 다섯 개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테림 포장, 삼보판지, 한국 수출 포장은 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서 원지, 원단, 상자를 다 만들어요. 아. 비상장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아, 예, 근데 예.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회사는 상장 회사만 언급드리는 거예요. 네. 테림 포장 계열에는 테림 포장만 상장되어 있어요. 테림 포장 다른 계열사에서 다 원지, 원단도 만들어요. 만드는군요. 예, 삼보판지 계열에는 골판지 원지를 주력으로 하는 대림제지. 이게 삼보판지 계열이고요. 그리고 골판지 상자 만드는 회사가 삼보판지. 삼보판지 대림제지 같은 계열이에요. 대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대림이요? 대림 우리가 대림 수산 어묵이랑 상관없어요. 대림 건설과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신풍제지는 상자 안 만듭니다. 아, 신풍제지는 지금 골판지 사업 접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도 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자, 한국 수출포장, 예. 한국 수출포장 계열은 골판지, 원지, 상자를 다 동시 취급하는데 얘네는 상자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포장자 들어가면 상자 비중 높아요. 상자 만드는 포장, 회사들... 왜 포장이라고 했겠어요? 마지막에 샌드위치를 포장하니까 포장이겠죠. 패키지.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 여기서 일단 어떤 걸 할 거냐. 뭐 그냥 이게 다 기준이 달라요. 그냥 뭐 PER, PBR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걸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저평가된 기업. 아니면 그냥 그거를 이게 저평가됐다고 막 그러니까 제지 업종 자체가 원래 약간 막 사양 산업이라고 불려줘 소외 업종이기 때문에 PER, PBR이 그렇게 낮으니까 그거를
그거를 그 논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지업종 자체가 인기가 없는 애지. 인기가 없는 애가 점수를 낮게 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 걔가 저평가됐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저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가치가 좀 낮은 것이다. 이제 그 제지업종 자체가 PER, PBR이 절대 숫자가 낮은 건 사실이고 절대 숫자가 낮은 건 사실인데 뭐 그거에 걸맞는다면 싼 건 아니죠. 비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죠. 네네. 헷갈려. 그래서 신대양 제지든 뭐든 그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살짝. 근데 그냥 높아도 요즘에 수급으로 올라가는 걸 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PER, PBR이 높아도 그냥 수급으로 예를 들어 쿠팡 관련주로 엮여서 더 올라가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재료 매매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그렇게 던져놓고 끝났어. 네? 제지 업체들을 쭉 이제 밸류체인별로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샌드위치라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소장 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제지 회사가 가장 매력이 있습니까? 그 전에 일단 이제 이 개념을 하고 이 개괄을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그 요거는 아까 골반지 원지부터 시작했는데 더 전 단계로 가면 골반지 원지는 뭘로 만들까요? 나무요? 골반지 원지는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펄프로도 만드는데 폐지로 많이 만들 폐지. 그래서 폐지 수거 어르신분들이 힘들면 얘네 회사가 좋아요. 우리 잠깐 그 얘기해도 되나? 잠깐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나눠주는 간식이 퀄리티가 올라가면 회사는 안 좋다. 아 그렇죠. 판관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마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엄청 멋있게 간식 저거를 만들어놨거든요. 시청자분 갑자기 얘기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간식을 나눠주는데 간식의 질이 높아지고 비싸지면 회사는 안 좋아진다. 그렇죠. 저희 회사가 복지 항상 힘쓰고 있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이 동네에서 힘들어. 하루 종일 폐지를 주셔도 국밥 한 그릇 5천 원짜리 사 먹기 힘드네. 이 소리가 나오면 제지 업체들은 좋다. 왜요? 폐지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폐지를 주서다가 골심지에 원지를 만드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폐지 가격이 폭락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힘들다 허리 아파 죽겠다 밥값도 안 나온다 이러면 폐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옛날에는 우리 플라스틱이니 고지 폐지니 이런 걸 많이 수입해 줬는데 자기네 환경 오염이 심해서 아예 전면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동네에서 잘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민감하게. 헌옷을 어느 순간 열심히 팔았던 적이 있는데 헌옷 몇 개 파니까 만 원, 이만 원 받았는데 요즘에 헌옷 아저씨 부르면 막 천 원, 이천 원밖에 안 주시고 어느 날은 헌옷 아저씨가 다 일을 그만뒀다고 연락이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안 받아줘서 우리나라에 헌옷이며 폐지며 플라스틱이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제지업체들은 좋죠. 그 똥값 된, 응가값 된 폐지를 주서다가 만드니까 엄청 좋아지는 거죠. 마진이 원가가 줄어드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마진이 그래서 좋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오르잖아요. 지금 부동산부터 그렇죠. 설탕 가격까지 오르잖아요. 다 오르죠. 계란 가격까지 오르죠.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폐지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수직 계열화를 이뤄서 다섯 개 회사로 완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70%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입김이 세져요. 물론 이게 좀 나쁘게 되면 가격 담합까지 갖고 좀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는데 가격 결정권이 얘네한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원자재 가격이 폐지 어르신이 안 힘들더라도 폐지 어르신분들도 잘 돈 많이 받고 이러시더라도 제지업종은 맨 마지막에 택배 박스 값을 올려버리면 폐지 어르신이 안 힘들어도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수직 계열화를 이뤄놓은 상태고 이래서 가격을 정가하기 용이한 상황이 왔다. 그래서 폐지 가격이 올라서 폐지 어르신도 호호하고 제지 업체도 호호하고 지금 가장 그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택배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지금 택배 그 우체국 택배 박스 규격 박스 사신 분들 보시겠지만 그거 가격 올랐고요. 그것은 이 업체들에게 택배 좋은 거예요, 비도 인상됐고요. 거예요? 다 좋죠. 이게 가장
이게 가장 경기 그 회복될 때 선순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물가가 인상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물가가 천천히 원료 가격에 따라서 최종 판매 가격까지 계단식으로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면 노동자들은 일을 안 해요. 내일부터 일을 안 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지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판가를 인상하기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원료 가격과 판매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꽤 골판지 주가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격만 조금 줄이면서 가면 지금 약간 그동안 한동안 계속 제지업종이 절대적인 가격 숫자가 낮잖아요. PR, PBR이.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뭐죠? 이건 대림재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최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뭐 폐지 어르신이 힘들고 국밥을 못 먹고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최종 수요가 폭증하느냐. 근데 지금 최종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코로나19 셧다운으로 폭증하죠. 네. 그건 단기적인 모멘텀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도 모바일 쇼핑 계속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새벽 배송 지역 확대되죠. 대림재지 실적 보니까 4년 연속 매출이 계속 늘죠. 2018년에 896억 매출 나왔던 게 이번 연도 예상치 1,55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87억이었는데 2018년에 이번 연도 예상치가 무려 310억이에요. 이 예상치대로 나오면 작년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좀 2배예요. 2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주가가 네. 내려가 버리면 PER은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네. 맞아요. 요거 보죠. PER이 5배입니다. 네. 5배. 대림재지를 마지막으로 5배의 PBR은 0.4입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원래 낮은 업종의 특징을 반영하기도 하나 절대적인 가치 자체가 너무 낮다. 지금 숫자가. 지금 변화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절대적인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신 건 대림재지였어요. 자, 수장님 오늘도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셧다운 특집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장님.